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의 전체가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스틸컷 한 장면의 모습이 아니라 영화의 서사와 인물의 감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히스 레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2008년 이후 많은 조형 작가들과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조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가 배역에 맞는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몰입하여 연기하듯이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모든 스토리, 배우의 모든 것을 다 녹여 조형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우리만이 생각하고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멈출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한 악당과 그 악당을 연기하는 히스 레저라는 젊은 배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캐릭터가 되었고 왜 이런 대사를 할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얼굴, 표정, 동세뿐 아니라 의상이나 베이스, 소품 하나하나에서도 영화 전체의 스토리와 감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숨은 요소들을 넣어서 오래오래 봐도 영화가 떠오르고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조커가 아닌 히스 레저를 먼저 만들자. 어차피 분장으로 덮어버리겠지만 히스 레저가 없는 조커는 무의미하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다크나이트 조커도 같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블리츠웨이스러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히스 레저의 얼굴이 나오고 페인팅을 했을 때 우린 영화 속에 그 조커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들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옆에 두고 싶은 블리츠웨이만의 색깔과 가치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오래 간직하고 싶고 감동받을 수 있는 작품, 가장 블리츠웨이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